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게차 라인과 휴게실,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외에 뭐 주의 사항들을 많이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, 그 중에서 저는 지게차 라인과 휴게실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, 지게차 같은 경우는 보행자와 지게차, 그 다음에 작업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함으로써 정리중공과 안전을 두 가지를 함께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고, 휴게실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장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고, 쾌적하고 정리중공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작업 공간에서 화상주의, 개인주의, 끼임주의 등 여러 가지 사인물을 통해서 작업자들이 한 번 더 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, 전에는 지게차 라인하고 보행자 라인이 없어가지고 정말 위험했는데,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. 지게차가 다니는 파란 공간과 사람이 다니는 공간 노란색으로 구분을 하면서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더 한 번 더 챙길 수 있던 데 가장 큰 도움이 됐었고, 추가적으로 외진 곳에 공기의 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화학공기 설치를 통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시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부터서도 무의식 중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노란색 선으로만 다니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. 무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각자의 정해진 통로로 다니므로 해서 많은 안전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현장에 리모델링을 해보니, 우리가 하는 방식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각화해서 디자인을 접목해서 했었을 때는 그 효과가 좀 더 배가 되고, 훨씬 더 미각적으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효과가 좋다.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종료를 하게 됐지만, 저희 현장 내부에는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현장 내부에도 아직도 이제 그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향후에 또 2차 사업이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, 디자인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참여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디자인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, 공간을 분리하여 공장의 주변 정리 및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이 회사의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, 이번에 개선된 부분을 유지 보수하고 추가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.